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에서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하는 회화와 관련된 좋은 영어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는 영화 내용에 대한 강력한 스포일러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미리 영화를 한번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암기하기 힘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조동사 플러스 help pp의 표현들입니다. 다음에 여섯 가지가 기본인데 이 표현들은 독해뿐만 아니라 회화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둬야 합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세 가지 표현들은 실제로는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should have pp가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표현이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토르가 타노스의 목을 노리고 도끼를 던졌더라면 타노스는 즉사했을 것이고 핑거스냅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타노스는 토르가 실제로는 목을 노리고 던지지 않았는데 목을 노리고 던졌어야 했다는 의미로 You should have gone for the head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고 하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원래 if절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데 if절 없이 주절만으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절만 사용하는 관행이 굳어져서 조동사 플러스 help pp의 여러 표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Well, well. You should have killed me. Would have been a waste of parts. No! 타노스는 가모라와 네뷸라를 어렸을 때 입양하고 키우면서 자주 두 사람을 대결시킵니다. 그리고 네뷸라가 질 때마다 그녀의 신체 일부를 기계로 바꾸죠. 이 때문에 네뷸라는 자신을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타노스를 대단히 싫어하고 항상 타노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도 네뷸라는 타노스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해 다시 타노스를 죽이기 위해 타이탄 행성으로 찾아가서 You should have killed me. 그러니까 고문을 하지 말고 날 죽였어야지 하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죽이지 않았는데 그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노스는 It would have been a waste of parts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원래 It would have been a waste of parts if I had killed you. 내가 너를 죽였더라면 그것은 부품의 낭비였을 거야 인데 여기서 if절이 생략되고 주절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부품 낭비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네뷸라의 신체를 개조하는 데 들어간 부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너를 죽이지도 않았고 부품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와 여기서 파생된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표현은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합니다. 극장에서는 이 문장을 부품값이 아까워서 라고 해석했는데 아마 제가 번역했다면 너한테 들어간 부품값이 얼마인데 이 정도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네뷸라가 should have pp로 말을 하자 타노스가 would have pp로 받아치는 게 재미있죠.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표현은 이렇게 회화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You should have killed me. Would have been a waste of part. You should have killed me. Would have been a waste of part. You should have killed me. Would have been a waste of part. 학교에서 버스 타고 소풍 가다가 외계인과의 전투에 휘말려 결국 우주선을 타고 타이탄 행성까지 날아가게 된 스파이더맨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Oh my god. I should have stayed on the bus. I should have stayed on the bus라고 말하는데 잘 들으셨나요? Should have pp에서 should have를 줄여서 should've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줄여서 쓸 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의 캐릭터가 수다쟁이 스타일이라서 말을 워낙 빠르게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듣는 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회화를 잘하려면 상대방이 스파이더맨처럼 말을 빠르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죠. 나중에 영어 듣기를 잘하는 방법에서 따로 강의를 마련할 계획인데 영어 듣기를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이런 영어 표현들을 소리내서 많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구간 반복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듣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듣기를 잘하려면 100번 듣는 것보다 소리내서 10번 읽어보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I should have stayed on the bus. I should have stayed on the bus. 이렇게 10번쯤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 장면을 다시 보면 한결 편하게 들리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서 영작 훈련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뭐 나는 그것을 샀어야 했는데는 I should have bought that.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는 I shouldn't have bought that.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많이 읽어보고 영작 훈련을 많이 해보면 영화를 보면서 스파이더맨이 우주선에 올라탔을 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He should have stayed on the bus. 아이 그냥 버스에 타고 있지. 이 정도로 영법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영화를 보면서 스파이더맨이 I should have stayed on the bus 이렇게 빠르게 얘기해도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영어 듣기를 잘하는 비결들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장면들에서도 should have pp의 표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잘 듣고 확인해 보세요. My sister's alive. I'm beginning to think we should have stayed in bed. Who just saved your man's class? Me. I seriously don't know how you fit your head into that helmet. Admit it. You should have ducked out when I told you to. I tried to bench you. You refused. We should have stayed in bed. We should have stayed in bed. We should have stayed in bed. You should have ducked out when I told you to. You should have ducked out when I told you to. You should have ducked out when I told you to. 마찬가지로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른 영화를 보다가 이 조동사 플러스 헤어 PP의 표현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드 헤어 PP가 나오는 장면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 would have watched that. The only way I could sneak it off contractually was up my... I would have watched that. I would have watched that. I would have watched that. 이 장면은 그래도 좀 잘 들리죠? 이 조동사 플러스 헤어 PP는 여러분이 영화를 한편 시청하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독해나 회와 어디에서나 잘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독 및 추천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